마음, 내 마음의 병 먼저 치료해라 그래. 아, 예. 응? 그리고 이 갑상선 검사하셔. 갑상선 검사는 아직 안 해봤어요. 응? 왜냐면 엄마 들어오니까 목이 막 아파. 아, 목 이쪽이 좀안 좋아요. 안 응? 좋긴. 기관지부터 여기가 다안 예. 좋으니까 관리 좀 잘하고 올라 그리고 혈압 체크 좀 잘하래. 아, 저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응? 혈압약 응. 먹어요. 예. 근데 어쩔 때 어지럽대 엄마. 아, 앉았다 일어날 때는 좀 약간 빙빙해요. 응? 근데 그래서 빈혈은 어, 오전 11시. 빈혈은 아니야. 잠시만요. 빈혈은 아닌데 예. 이게 몸으로 자꾸 신호가 온대, 적신호가. 그래서 올해는 내몸 관리 좀 잘해야 돼. 아, 예. 응? 그래서 어쩔 땐 몸이 숨이 어쩔 땐 가쁠 때가 있어. 숨 쉬는 게. 응? 그게 왜냐면 엄마네 집안이 폐가 별로 안 좋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뭐 옛날에 무슨 병으로 가셨는지 진짜 얼굴도 모르시고. 그래서 관리 예, 잘해야지. 작은 아버지는 폐로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폐 관리 잘해야 가셨어요. 돼. 이게 집안 내력이야. 그러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거 관리 잘하고 움직여야지 괜찮다 그래. 응? 그리고 엄마는 지금 여기 집에서 누구누구 같이 사는 거야? 아빠하고 둘이 살아요. 둘이? 예. 애기는? 애기는 같이 안 살아요. 응? 근데 장가 갔어요. 이 큰애는 왜 자꾸 마음이 무겁지? 응? 어떻게 되는데? 애랑은, 왜냐면, 몰라. 지금 제 큰애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응?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엄마한테 제일 걱정이야, 솔직히. 응? 제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자꾸 그래. 사실은 큰애는 갔어요. 아니야. 저기서 뒤에서 엄마 뒤에 있잖아. 엄마 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응? 그래서 큰애 보고 생각하면 가슴이 탁 철렁 내려앉아. 그래서 엄마가 쟤를 놓치고 우울증이 더 많이 온 거야. 그렇죠, 그거는. 응? 근데 왜 쟤를 좀 좋은 데좀 보내주지? 응? 못 떠나잖아. 제가 놓칠 못하니까. 그리고 집에 아직 집에 있는 것도 정리가 다안 됐대. 안 됐어요. 쟤를 떠나게 만들어줘야 되지 제가 않을까? 놓칠 못해요. 그거를. 근데 쟤가 살맞은 거야, 엄마. 응? 지금 올해 11년 됐어요. 한지가 너무 좋을 때 갔어요.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재밌고 좋을 때 갔어요. 갑자기. 그게 살맞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못 놔줘, 애를. 너무 딸이지만은 친구 같은 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이 착하면서 들어와, 저렇게. 예, 제가 놀 수가 없어요. 제가 죽어야만 잊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자식은 그렇잖아요. 우리 집 오기 전에 또 전본 적 있지 않아? 있어요. 응? 있어요. 그냥 언니 따라. 엄마는 어쩔 때 마음 떠서 딸 목소리가 듣고 싶은 마음? 근데 꿈에도 한번 그냥 가고 나서 웃어가면서 엄마한테 막 달려오는 꿈을 꾸고 나서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보여요, 꿈에. 그 애도 우울증 있었던 건 알아? 글쎄요, 성격이 워낙
밝아. 밝고. 근데 그걸 감춘 거야, 엄마. 응? 몰라, 자기는 엄마한테 웃음만 주고 싶었대. 엄마 생각을 많이 했죠. 응. 내가 많이 안 좋을 때 걱정도 많이 하고 막 갱년기가 올 때거든요, 그냥. 그리고 몰라, 아빠 미워하지 말래. 아빠는 좀 아빠를 많이 닮았죠, 딸이 성격을. 몰라, 아빠를 미워하지 말래. 그리고 내 거를 싹 좀 치워달래. 그리고 보고 울지 말래, 그리고. 몰라. 엄마 들어오니까 큰애가 뒤에 들어서 털썩 가슴을 주저앉더라고. 그 뒤에 엄마 있으니까 자꾸 엄마 주변을 못 떠나는 거야. 이거는 엄마가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를 못해요 지금. 항상. 그럼 걔는 중천에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춥고 배고프게. 제가 그냥 이제 지금까지 핸드폰에도 사실 사진을 지금까지 우리 딸 사진 넣고 다니거든요. 그냥 핸드폰 화면에.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내려놓고 쟤는 천도에서 보내줘야 돼. 그 기회 되면 집 좀 이사하래 엄마. 이사는 작년에 했는데 몰라 이 집이 별로 안 맞아. 올해 또 이사 여름에 갈,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좋은 거예요? 왜냐면 몰라 올해는 집도 떠 저렇게. 5월달, 6월달, 7월달에는 가야 돼. 그러니까 양력 7, 8, 9월달에는 가야 돼. 네, 지금 8월달 정도. 움직여야죠. 근데 그런데 움직이는 자리도 오래 있는지 못한데. 자꾸 움직여야 돼요? 몰라 두 번은 더 움직여야 돼. 왜냐면 지금 집도 별로 안 좋고. 지금 집 1년 됐어 이사 온 지. 그래 놓고 또 움직여 놓고 한 번 더 움직여야 내 자리가 나온다 그래. 아 예. 그리고 어쨌든 예, 아빠가 원망스러울 때가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 나 그냥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좀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니까. 근데 아빠는 자기 멋대로 살아야 돼. 하고 싶은 건 다 자기가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도 충격이 많아, 솔직한 얘기로. 네. 그렇죠. 아빠도. 그래서 집에 오기 싫을 때가 있대. 그것도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울 때가 있나 봐. 혼자.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 응? 가고 나서는. 저는 밥 먹다가도 울고 눈물 나고 그냥 울컥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얼렁 이거는 엄마가 마음에서 내려놓고 한 번은 천도에서 보내줘. 그래야 아빠 마음도 편해지고 엄마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아빠는 올해 뭔 사고 치지 말래. 금전이든지 누구랑 뭘 하든지. 응. 안 좋아요 아빠가? 몰라 지금 누구랑 뭘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대? 네. 응? 네. 근데 잘못하면 돈 날라간대. 왜냐면 아빠한테 인복이 없어. 아빠한테 인복이요. 예. 인복 응? 없다고. 예, 그래요. 없어요. 네. 근데 착해요 아빠도. 예, 정이 약해요 또.
그러면 또 나는 그 아빠는 또 움직여서 뭐라도 해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남한테 잘해주고 또 욕먹고 또 뒤통수 치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엄마는 맨날 그걸 보아오니까 지겨워 이제. 그렇죠. 근데 아빠 사주에는 사업이 아닌 사주야 원래. 그리고 뭔 일하면 열심히는 해. 네, 열심히 하죠. 근데 뒷심이 없어. 운이 없는 거야 아빠가. 그 길을 닫아야 돼 아빠는. 기문을. 기가 얇아요. 누가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뭐가 될지 알아. 기가. 그거 잘 닫아놓고 올해 5월달 6월달 어디 상가집까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요? 저요? 아빠요? 아빠. 5, 6월. 음력, 5월달, 양력으로? 6월. 양력을 7월달, 8월달 될 것 같아. 음력으로 5월, 6월? 그리고 엄마는 올해 몸검사 좀 하고 그래서 애는 잘 보내주고 움직여야지 엄마한테 괜찮고 그리고 올해는 인간 조심해라 그래 엄마는. 사람 조심해라고 자꾸 그래 주변은. 왜냐면 4월달, 7월달에는 내가 잘못하면 망신살이 걸려.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 많이 조심해요. 그리고 잘 넘어가야지 큰탈은 없어. 뭐 특별히 궁금하신 거 있어요? 궁금한 거는 그냥 아빠 하는 일. 네. 아빠 사주는 잘 되게 하고 싶으면 원래 산신에다 잘 빌어줘야 돼 엄마가. 응? 산신에 벌이 들어오니까 자꾸 집안에 우환을 끌고 와. 그러니까 어디 좀 믿으셔. 아빠를 좀 잘 좀 빌어줘. 그리고 진짜 올해는 뭐 일 벌리지 말라 그래. 진짜로 손해가요. 그러니까 엎친 데 또 덮쳐야 돼. 그것만 잘 해놓으면 올 내년까지는 좀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 내년까지? 그리고 내년이 좀 지나가야 돼요. 그것만 잘해서 움직이고 올해는 엄마는 몸 관리 좀 잘해놓고 검사 좀 한번 잘 받아놓고 아빠는 올해 일 안 벌리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2년 동안은 조금 고생하고 움직여놔야지 몰라 요 다음 이사하고 나서 그 다음 이사할 때쯤 돼야지 뭔가 좀 풀린대.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놓으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다른 거는 아들. 아들은 장가 가지 않았어? 왜 갔어요? 지금 애를 하나 더 안 난대? 지금 한 1년 돼 갔는데 결혼한 지가 모르겠어요 아직. 성신 들어오니까 나면 좋아. 우리는 빨리 갔으면 하는데. 그럼 몰라 며느리가 좀 싹싹해 보여. 네 싹싹해요. 근데 성격은 있어요. 동갑이에요 아들하고. 내 아들은 똥꼬집 있어. 네, 고집은 있어요. 양띠인데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아기 같아 아직도. 저는 항상 아기예요. 저도 그냥 말 그대로 아가아가 하는데 아기예요. 예. 그리고 엄마 앞에 그거 아들 앞에서는 너무 아들 편들지 마라. 많이 아들 편은 드는 편이죠. 아빠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예예. 예. 그러면 며느리가 힘들어? 아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안 그러면서도 엄마는 아들만 보면 얼굴이 화색이 돌아. 근데 둘이는 잘 결혼한 것 같아. 여자가 조금 알뜰할 땐 좀 알뜰한 것 같아. 그래서 몰라 애 빨리 하나 나면 둘이 더 잘 산대. 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쟤네들은 아직 좀 더 있다 난대. 예, 그런 것 같아요. 3년 있다 난다고 자꾸 그래. 근데 올해 가져줘야지 좋은 거야. 아, 올해. 그리고 아들은 장 관리 좀 잘 시켜줘. 장이 약하니까. 예, 먹고 뭐, 뭐, 뭘 또 잘못 먹고 토하고 막 그랬더라고. 그거 제가 예민해서. 또 며칠 그래. 가고 그러더라고요. 예민해서.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관리는 2년에 한 번씩 꼭 장, 위 검사 잘 시켜주라고 그래. 체장도. 왜냐면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아.
신경성이죠. 그러면 이게 받아. 췌장이 안 좋으면 자꾸 얹혀. 꼭 잘 신경 쓰라고 해요. 아셨죠? 네. 열심히 사셔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하나 알려줄게. 그 할 거는 물고 팍 얼른 치워줘. 내려놓아줘야 돼, 엄마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야지 서로 살 길이 있는 거야. 응? 죽은 사람이 혼백이 머무르면 안 돼, 저렇게. 그러니까 뭐 머무르는 혼백도 힘들고 엄마들도 힘들어.